불러본다면 가리는 무엇이 이게 대체 얼마나 하지? 지금이 2016년인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젊은 날의 꿈과 열정,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떠오르는 것만 같아. 아멘.
쌓인과 함께 반개면 부야성이 되었습니다. 고단하지만 소박한 미소가 묻어나던 골목. 가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소박한 미소와 함께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발. 대포 한 잔 마시며 세상만사 한 잔씩에 털어넣었던 목무지.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는 공부장과 어떻게든 여공들을 꼬셔버렸던 그때구나. 그때 그 시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쏟아져 나왔던 대화하고 가리베가스. 우린 이곳을 가리베가스, 가리베가스라고 불렀었죠. 아, 저긴 진영화 섬이 있던 자리인데. 大家好，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샤스가 왔어요. 大家好， 언니는 스몰. 언니는 잠깐만 기다려봐. 언니는 참 믿음이 많겠다. 따자하 티샤. 아이고 손님, 이러고 티샤스가 갑자기 질적으로 완전 짱 좋아. 혹시 바로 반장님 아니세요? 네. 누구 혹시죠? 저예요, 반장님. 교훈 씨? 네, 반장님. 오랜만이네, 교훈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뭐, 그렇지. 결혼은 했나? 애들은? 아들이 하나. 난 아들을 줬는데. 아, 영희씨, 이거 봐라. 아니에요. 이거 아들 줘.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주는 거야. 영희씨, 들어가. 오늘 너무 반가웠어.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도대체 이 기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그렇게 무섭고 강하고 때로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가 혼란을 낳고 혼란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분노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 무지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싶지 않았고 무지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분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하게 열심히 다녔죠. 하루 15시간을 일하면서도 야하게 빠지지 않았어. 따스한 봄바람 부는 날,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이 저기 서산마루에 흘려도 야하게 가지. 낙엽 떨어질 때쯤에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어떤 날에는 장대비가 쏟아질 때도 있었어. 그런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지. 가장 힘든 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얀 눈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면 발걸음 옮기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죠. 그것은 하루 14시간 혹은 16시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한날에 28일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민주노조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을 결성, 한 목소리로 외쳤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사법을 준수하라!
Thank you.
말통 집 발생의 소리. 그때 난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없애고 행복한 삶을 꿈꾸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1985년 6월 24일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파업이 구로공단에서 일어났다. 이 땅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성장의 역분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1985년 7월 1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구로 동맹 파업이 종료되었다. 40여 명이 구속되었고 무려 13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최초의 동맹 파업은 분명 실패로 되었다. 하지만 구로 동맹 파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 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날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는 구로공단아!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파리몽동아! 너희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내 꿈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너희 모습에 내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럽군요. 그때 그 시절 나와 함께 웃고 울던 수많은 동료들이 지금 어디에 그때의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 있을까?